쪼꼬뽀는 우울증이 또 왔어요, 또. 맨날 오는 것 같아. 또, 갑자기 이별도 또 겪었고, 갑자기 1년 동안, 집에서 공부만 해야 된다는 게, 갑자기 또 우울하고 막 괴롭게 느껴지더라고요. 우울증 걸린 게뭐 소재거리도 아니고 유쾌한 일도 아니긴 한데, 그래도 전좀 유쾌하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지금 우울증 상태를. 제가 그 전에 유튜브 영상으로 올렸던 그집 우울증 있잖아요. 이게 심할 땐 그때 유튜브에서 말했는지 모르겠는데, 제가 점심부터 저녁까지 방에서 컴퓨터 앞에서 공부만 하고 있어. 그러다가 해가 진 저녁쯤에 거실로 슬슬 기어나와요. 근데 부모님은 아직 집에 안 돌아오셨어? 그리고 거실 불은 꺼져 있어? 그리고 밖은 어두워? 와, 이때 그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싶을 정도로 우울감이 엄청 폭발했었어요. 그때 저는 좀 본능적으로 이런 우울함이 시작된다고 느껴질 때 일단 주변을 좀 밝게 하고 신나는 노래를 좀 틀어요. 그러면 좀 우울감이 덜긴 하더라고. 와, 그때 나 진짜 우울했어. 그때는 내가 어떻게 될것 같을 정도로 우울했어요. 거실이 어두웠을 때.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울함이 막 느껴질 땐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 갑자기 되게 그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제가 보통 뭐 12시부터 6시까지 오후 내내 공부를 하러 앉아 있어요. 뭐 공부하면서 조금 딴짓도 하지만 공부를 보통 해. 그렇게 6시에 딱 공부를 끝내고 저녁을 먹고 나면 솔직히 그 6시간을 공부하느라 앉아 있는데 다시 공부하고 싶진 않잖아요. 물론 하면 좋겠지만 그러고 싶진 않잖아요. 하루 6시간이나 공부했어. 그러면 좀 저녁 먹고부터 자기까진 그냥 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쉬고 놀고 싶기는 해요. 근데 제가 최근 이런 식으로 우울감이 좀 있잖아요. 그러면은 내가 뭘 하면서 쉬어야 하는지, 뭘 하면서 자기 전까지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가 엄청 그 막막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분명 내 인생 평생을 걱정 없이 놀면서 시간 잘 보냈어.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왔어. 근데 겨우 내 인생 중딱 하루의 저녁이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옛날 쪼꼬뽀는 게임도 엄청 많이 했는데, 막 하루에 6시간씩 하고 그랬는데, 솔직히 이제는 더는 못하겠고, 더는 하기 싫어요. 이거는 제가 좀 다음 영상으로 만들 건데, 게임은 사회의 악이고, 질병이 맞아요. 이건 확실해. 근데 좀 그런 거지. 좀 담배처럼. 분명히 암을 유발해. 건강에 안 좋아. 근데, 하는 사람이 있고, 그걸 한다고 뭘할순 없잖아. 하고 싶으면 또 하는 거고. 사회는 술, 담배, 마약이 맞아, 내 생각에. 아니, 나 사회라고 했나? 게임은 술, 담배, 마약이 맞아. 하는 사람 마음이지만 나쁜 건 맞는 것 같아요. 뭐 이런 이유로,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게임을 못하게 됐어요. 게임을 하기 싫게 됐어. 근데 제가 지금 게임도 못해, 게임도 안 해, 애니도 안 좋아해, 누워서 유튜브 보는 것도 싫어해. 아,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여가 생활을 못 누리게 될때 생각한 다른 대안이 하나 있는데, 여가 생활이 굳이 필요 없고 할게 없어. 그러면 차라리 바쁜 일상을 만들자.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. 바쁘게 힘들게 살면 자연스럽게 쉬고 싶어질 테고, 이렇게 힘들 때, 쉬고 싶을 때는 그뭐 하면서 쉴지 사실 뭐 계획하진 않잖아요. 뭐 하루 종일 알바하고 일하고 노동하고 왔어. 그럼 그냥 누워만 있고 싶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게임만 하고 유튜브만 봐도 그 쉬는 시간이 엄청나게 행복하게 느껴질 거예요. 이거를 좀 노려보기 위해서 알바나 더 해보자 생각이 들었어요. 어차피 제가 뭐 공부를 매일 12시간씩 1년 동안 할 만한 책만 보는 그런 공부는 아니니까 어차피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뭐 하루 6시간을 공부한다고 치고 일주일에 4일에서 뭐, 일주일에 4일 정도 하루 6시간씩 알바를 하면 돈도 좀 벌고 그 돈으로 뭐 장난감 사던가 사고 싶은 것도 사던가 그렇게 알바와 공부를 같이 해가면 저한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.
금전적인 도움도 있고, 좀내 정신적인 리프레시도 되고, 알바하면서 사람들도 만나서 좀 그런 것도 좋잖아. 필요하잖아. 솔직히 외로움을 좋아하는 인간은 전 없다고 생각해요. 만약에 있다면 그건 신인류고, 같이 있는 게 무조건 좋아야 돼, 인간은. 딴 사람과 같이 있는 일상이 무조건 좋아야 돼. 그치만 뭐 가끔 뭐 하루 정도 혼자 있고 싶다, 이건 좀 당연한 거지만,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무조건 타인과 있는 걸 좋아해야 되고, 그걸 즐겨야 돼, 그걸 원해야 돼. 전 사실 뭐 지금까지 혼자만 있는 인생을 살긴 했어요.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, 사람도 싫고, 사교 관계도 싫고, 뭐 조직도 싫고 그랬어. 그게 내 정신병이었어. 저는 확신해요. 이게 저의 정신병의 시작이었고, 인간으로서 인간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내 최악의 병이었고,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이에요. 그래서 전 아마 그 외로움 때문에도 이게 있을 거예요. 막 연애를 하다가 결국 다 헤어짐을 당했으니까 완벽히 혼자가 된 기분이잖아요. 휴대폰을 뭐 4시간씩 봐도 연락할 게 아무것도 없다. 연락할 사람도 없어. 뭐 친구 단톡방은 있지만, 막 우리 남자애들이 막 단톡방에 아 심심해 외로워 놀아줘 잉잉잉 이러진 않으니까. 결국은 저는 진짜 그 정신적인 외로움 속에 있는 상태인 거죠. 아무튼 뭐좀 대본에 없는 소리를 좀 했네. 아무튼 제 공부는 뭐 공무원 공부처럼 뭐 기간에 쫓기거나 1년에 하루밖에 기회가 없고 뭐 하루 종일 책만 보는 그런 공부는 아니니까, 물론 하루 종일 공부만 하면 좋긴 하지만, 뭐 공부만 하다가는 정신이 되게 금방금방 힘들어지니까, 이걸 막기 위해서 공부 외에 몰입할 만한 일을 좀 만들자라는 취지고, 그게 저는 알바가 딱 좋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. 전 솔직히 취미가 되게 많아요. 뭐 집에 샌드백이랑 글러브도 있고, 그 비비탄 총이랑 사격판도 있어. 그리고 검도 학원 다니고 있으니까 검도 있고, 전자피아노에 전자드럼까지 있고, 건담 프라모델도 있고 그래요. 근데 이 취미들이라는 게 기분이 그냥 평범할 때는 기분이 더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면서, 가끔은 그내 기분에 그 즐거움을 좀 주는 도구들인데, 이미 기분이 우울하다고 느낄 정도로 기분이 많이 떨어져 있다면 취미가 뭐 많다고 해도 할 시도조차 안 되더라고요. 할 시도조차 못하게 되더라고요. 제 생각엔 이게 그 우울함이 느껴질 때 가장 위험한 부분이에요. 내이 우울함을 없애줄 방법이 분명히 많고 쉬워. 그리고 난 그걸 그 방법을 알아. 근데 그걸 할 마음조차 안 들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누가 의도적으로 날 마인드 컨트롤을 해. 그걸 못하게 만들어. 내 정신을 누가 조정하고 있는 거야. 진짜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분명히 기분 좋을 때는 혼자 드럼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운동도 하고 샌드백도 치고 사격도 하고 그래. 근데 우울감을 느끼게 돼버리면 이 모든 걸 그냥 못하게 돼. 그냥 불가항적으로 못하게 되더라고요. 그렇게 또 우울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일상을 살고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지금 내가 게임을 못하는 이유는 이게 인생에 도움도 안 되고 보람도 없고, 이 게임을 해봐야 내 인생에, 내 일상에, 내 하루에 아무런 영향도 못 끼칠 망정, 오히려 해만 되는 건데 왜 게임을 해? 이 생각이 있기는 해요. 그러다 문득 좀 생각을 바꿔봤어요. 내가 게임을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게 인생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안 한다.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 본능적인 결론을 내렸는데, 이 생각을 안 하면 게임을 그냥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소울리스 좌의 명언 같은 게 오늘 아침에 봤어요. 영혼 없이 하는 게 진심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 게 아니라는 거지. 그만큼 전문가가 되면 영혼 없이 해도 자기는 힘이나 에너지 소모 없이 그냥 전문가대로 할수 있게 되니까. 영혼 없이 사는 법을 확실히 필요하긴 한것 같아. 인간끼리 대할 땐 영혼이 있게 대해야 되지만, 일상을 살때 매사 영혼을 부여하면서 살긴 또 에너지 소모만 되니까, 그냥 생각을 비우고 영혼을 비우고
그냥 게임을 즐겨보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아까도 그냥 30분 정도 게임 즐겼는데 뭐 나름 괜찮았어요. 옛날엔 게임을 해도 아이고 이거 게임 끄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게임 하면 뭐해 에이씨 내 망한 인생 게임 안해 하면서 우울감이 우울감을 불러오면서 게임도 못하게 됐는데 그냥 이 생각을 그냥 안 했어. 그냥 안 하니까 그냥 30분 정도 잘 즐겼어요. 되게 재밌었어. 담배라는 것도 백해무익하고 암만 만들고 몸에 나쁜 건데 그냥 하루를 정리하거나 바람 쐬면서 하늘 보면서 담배 연기 좀 마시면 기분 전환되는 용도가 좀 있긴 한 것처럼 게임이 아무리 그 질병이고 세상의 악이고 백해무익한 거라 해도 그냥 하루에 30분씩 즐기는 건또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저는 게임에 도움을 좀 받긴 했어요. 그리고 이런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. 평생을 논 사람은 노는 것의 그 즐거움을 모르잖아요. 근데 힘들게 살다가 가끔 놀면 되게 그또 기분이 좋잖아. 그것처럼 나도 좀 힘들게 살아야 그 노는 즐거움을 알 텐데, 그 여가 생활의 즐거움을 알 텐데, 뭐 지금까지 거의 놀기만 해서 쉬는 것, 여가 생활의 진리를 모르게 된것 같아요. 제가 그 국비 교육을 지금 받으면 좋긴 한데, 국비 교육이 되는 학원이 다 서울에 있어. 저는 근데 지방에 사니까 이런 교통 시간을 들이면서 국비 교육을 받으러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. 물론 필요한 사람은 하겠는데, 통학을 매일 4~5시간씩 해야 돼. 월화수목금을. 그것도 6개월씩이나, 매일. 야, 이게 진짜, 물론 한다면 해야 되는데, 한다면 하겠지만 도저히 할 엄두가 안 나는 게 솔직히 사실이잖아요. 그래서 생각한 게 학원 근처에서 한 1시간 거리에 원룸촌에서 자취를 하고 저녁엔 알바를 하고 오후엔 학원에 가고 그리고 남은 시간 공부도 하고 이런 생각까지 하긴 했어요. 아 근데 국비 교육 받으면 알바 못하지 참. 아 맞네. 생각 못했다. 물론 뭐 이렇게 제 생각대로 하려면 원룸 그 자취값 월세 50씩 들르를 테고 혼자 장도 봐야 되고 알바도 하고 학원도 가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엄청 힘든 생활이겠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. 물론 조금 이성을 되찾으니까 이건 좀 오바한 거다. 과분한 대처다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긴 했는데 제 상태가 이랬다는 거죠. 그 정도로 나를 일부러 힘들게 만들고 싶었어요. 전 그나마 창작 활동이 공부인 사람이라 망정인데, 뭐 1년 혹은 2년을 외출할 것도 없고, 친구도 없고, 애인도 없고, 연락할 사람도 없이, 방에서, 그 좁은 방에서, 책상에서 공부만 해야 되는, 뭐,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. 국공립 어린이집 임용고시 준비하는 사람이나, 뭐, 수십 가지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,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요? 저의 힘듦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의 힘듦이겠죠. 나는 그 혼자라는 외로움, 괴로움이 은근 큰 사람이고 의지할 사람, 의존할 사람도 꼭 필요한 사람이더라고요. 이런 저로서는 1년 동안 공부에만 매진해야 되는 생활, 저는 꿈도 못꿀 거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.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알아.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알아. 중고등학교 때 1등급 받고 서연고 대학교 가면은 인생 걱정 없이 쭉 편하게 살걸 알아. 근데 이걸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1%도 안 되잖아요. 그리고 그 반대로 99%가 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지만 하지 않고 그에 따라서 좀 비교적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. 이게 자연스러운 이치고 당연한 거고. 근데 저는 그 1%의 인간과 99%의 인간을 나누게 되는 원인,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. 그리고 왜난 그러지 못했나, 왜 그러지 못해서 이제 후회하고 있나, 너무 아쉽고.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국에서 1년이나 2년 동안 그 좁은 자기 방에서 어두운 책상에서 공부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응원하고 싶더라고요.